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패스캠퍼스 끝나고는 이제 저도 외주 제작 스타트를 크몽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일단 거기 있는 경쟁자들이랑 좀 경쟁해야 되는 입장이죠. 거기 아직은 팔로워가 많으니까 조금씩 DM으로 와요. DM으로 하고. 근데 결국엔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에서 아무래도 이게 많고 거기서 경쟁력이 있어야 시장 경쟁력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서 또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강사님 팔로워가 많고 영향력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하셔도 되잖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냥 나라는 그러니까 블로그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그냥 나라는 사람이 계급장 다 떼고 뭐 빼고 떼고 이제 시장에서 딱 동일선상에 놓일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후발주자라도 동일선상에 올라가고 거기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초반 스타트가 있어야 나중에 그걸 하더라도 더잘될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과정에서 한번 부딪혀보고 한 1, 2년만 하면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딪혀보는 건또 꾸준히만 하면 어느 정도 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아가시려는 마음이 크신 것 같아요.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패스캠퍼스도 사실 아직 내가 되나라는 솔직히 개인적인 의문은 있는데 그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되든 안 되든 일단 해보는 거에 의의를 두고 나머지 좋죠. 부분에서는 뭐한 번에 올라가서 미끄러지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단단해진 과정을 거쳐가지고 진짜 나중에는 좀 예티튜드처럼 되는 게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데 무슨 소리시죠? 멀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는 보통 블로그로 연결이 많이 돼요. 지금은 이제 블로그에 템플릿을 공유하고 이제 사람들 커뮤니티 모이는 용도이지만 강사님이 강의한 그 기록을 계속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갔다 와서 하나 올렸습니다. 잘하셨어요. 그거를 계속 올리세요. 예전 것도 사진들. 예전 것도 바로는 아니지만 줄줄이로 있는 거 일단 다 올리려고 그래도 좋아요, 좋아요. 그거 보고 연락하거든요.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네이버 톡톡으로 상담 문의도 되게 많이 주고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강사님들 이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1대1도 그렇고 그룹 소규모도 전부 다 커리큘럼부터 상세하게 키워드 권리도 다할수 PPT 강사, 뭐 PPT 뭐 제작 강사, 뭐 이런 식으로 다 걸어두시면 많이 연락 오실 에티튜드님 다른 분 상담 영상 보면서 저한테 거예요. 하시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좀 유튜브도 열심히 해서 그때보다 100명 또 올랐습니다. 누구한테 상담 해봤으면서 500명대부터 강의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신 영상 보고 맞아요, 맞아요. 그때부터 그래도 뭐라도 올리자 맞아요, 진짜로. 하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저한테 하시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블로그에도 그때 강의를 올려야겠다라는 생각도 그때였어요. 진짜, 예. 근데 블로그가 1위, 1순위로 섭외가 돼요. 그래서 좀 예. 블로그는 이게 유튜브 커뮤니티 추가 정보란에 없네요. 정보에 유튜브 주소 말고는 인스타그램이랑 이런 거 넣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외부의 유입 없이 왜냐면 내가 링크를 올리면은 팔로우 하는 사람 높겠지만 결국 계속 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1,000명까지는 한번 모아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유튜브로 강사 섭외가 왔던 거는 저 강사가 말하는 거에서 매력적으로 다가와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 강의를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 직원들이랑 우리 기업에서 잘 맞겠는데? 사실 그렇게 돼야 매칭이 돼야 섭외가 돼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강사님의 영상은 옆에 친구한테 알려주는 그냥 되게 편안한 게 아니라 되게 시크한? 시크한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편안한 게 아니고. 그래서 얼굴 안 공개하니까 더더욱이 이 사람의 이미지가 그냥 우리 상상 속에 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만 딱 들었을 때는 강사님이 좀 약간 되게 차분하고 네, 또 맞습니다. 시크하고 막 이렇게 쌍방향으로 소통을 할 거면서 하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런 느낌이 좀 반대로 들거든요. 그 이거면 강사를 섭외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들 강의할 때 이분이 괜찮을까? 이런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막 톤을 막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는 힘들겠지만 조금 더좀 연출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제가 들어도 제가 좀 어색한 게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점이 내가 연습해서 됐을 때좀 공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이건데 실제는 그게 아니니까 좀 이럴 수가 있으니까 저 자체도 그런 의문이 있어서 가다듬고 좀 발전시켜 나가고 싶은 맞아요, 많이 맞아요. 보이더라고요. 유튜브 찍어보니까 확실히 들으니까 그쵸.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사실 얼굴 공개하면 최고예요. 근데 인스타 같은 경우는 강사님의 얼굴 이런 게 아니고 강사님의 컨텐츠가 나오는데 유튜브는 적어도 목소리,
제일 좋으면 얼굴까지 이렇게 나오는 게 강사로서는 제일 좋은 플랫폼이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들이 팁 얻어가는 정도의 유튜브 채널밖에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강사님 이제 강사로서 뭔가 좀 이거 유튜브를 어필하고 싶다? 저는 유튜브로 강사 섭외가 많이 온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러려면 일단은 얼굴 공개가 일단 첫 번째고 좋고요. 두 번째는 강사님의 강의할 때 톤이 매력적으로 다가와야 돼요. 좀 밝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좀 밝게. 강사님 자체가 되게 지금도 막 어두컴컴한 옷 입고 머리도 막 껌껌하고 그러니까 되게 시크하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지 네. 봤을 때. 근데 목소리도 되게 차분하시거든요. 되게 중저음이시고. 그러면은 강사로서는 글쎄요. 그렇게 매력적인 포인트는 아니에요.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거를 좀 강의를 하시면서 내 톤을 좀 찾아갈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해요. 네.